안녕하세요. 늦더라도 공부하자. IT 늦공의 김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라클 라이브 SQL을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뷰까지 만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서트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를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begin, end, 복사해서 실행하겠습니다. begin, end 구문은 PLSQL 구문입니다. PLSQL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내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begin, end로 감싸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문장은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begin, end를 이렇게 지우고 보통 툴들에서는 F5번 여기에도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 실행 5번을 하면 순서대로 이 세미콜론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begin end로 감싸게 되면 이 문장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실제로 이걸 빼고 하면은 밑에 뭐 인서트했습니다 이런 구문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나오게 네 개가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begin end로 묶게 되면 그런 문장 없이 PLSQL이 정상적으로 실행됐다라는 정도의 문장만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PLSQL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commit 하고요. 아, 물론 이것도 commit을 여기에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PLSQL 언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commit을 이렇게 해주면은 commit까지 완료가 됩니다. 롤백을 하면 롤백이 되고요. 예, 지금은 완료했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갔는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네 개가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크립트도 begin end로 되어 있는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서트 구문에는 본래 여기에 컨츄리스 하고 여기에 컬럼 값을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 컬럼 값이 없이 전부 순서대로 그냥 넣을 때는 이 컬럼 값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넣어도 되고요.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컨츄리 아이디 country underbar name 그리고 레전 아이디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그냥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실행이 완료됐고요. 이 country에도 값이 다 들어간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commit을 하고요. 네, 입력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16이 있는데요. 아주 내용이 많은데 똑같습니다. begin end에 넣고 값을 이렇게 넣어주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commit도 할수 있다고 그랬는데 rollback도 할수 있고요. 한번 rollback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rollback을 진행하고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로케이션이니까 로케이션을 가져와서 구문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로케이션 하나도 없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실행했지만 롤백이 됐기 때문에 값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커밋을 해 보겠습니다. 예, 프로시저 성공적으로 실행했고요. 예, 값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롤백을 해도 이제 필요가 없겠죠? 커밋을 했으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begin, end 구문을 사용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먼트 17번 해보겠습니다. 17번은 alter 테이블인데요. alter 테이블을 사용해서 polling 키를 디스업을 삭제하지 않고
잠시 사용하지 않는 걸로 만들어 놓는데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디파트먼트 들어가서 볼까요? 디스크립션을 한번 보면 제약 조건에 depth mgr fk depth mgr fk인데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스테이처스에 disable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다시 사용하겠다 그럼 enable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또 따라가겠습니다. 18번 스테이트먼트 따라가겠습니다. 인서트 구문인데요. 여기도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네요. 나중에 다음 세션에서 이걸 사용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특이한 건 없고요. 역시 그저 값만 집어넣는 구문입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예, 완료. 커밋이고요. 19번도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19번 인서트 구문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는 인서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인서트에서도 특이할 점은 없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예, 완료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20. 여기에는 좀 내용이 좀 길게 있네요. 컬럼이 많아서 좀 긴데 컬럼만 길 뿐이지 다른 거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단지 데이터를 넣는 부분인데요. 캐릭터를 데이터로 넣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들어갔고요. 인플로이스까지 들어갔고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또 넣는 부분이 있네요. 또 넣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21번입니다. 21번. 네, 21번도 실행 완료했습니다. 커밋을 해주셔야 됩니다. 커밋. 22번도 실행하겠습니다. 22번 상당히 기네요. 22번 실행하겠습니다. 투데이터로 데이터 넣는 부분만 제외하면 그렇게 특이할 점은 없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네, 작업 완료했고요. 커밋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23번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인서트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많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따라해보면서 인서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정도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4번 스테이트먼트 24번 실행했고요. 완료했고 25번 바로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 25번에 employee에 밸류 값을 넣는 부분입니다. 네, 다 실행이 됐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26에 잡 히스토리를 넣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실행하겠습니다. 잡 히스토리. 잡 히스토리까지 잘 집어넣었고요. 스테이트먼트 27에 포링 키를 다시 enable하는 구문이 있네요. 예, enable하는 구문이 있는데 예, 이네블이 됐고요. 여기까지가 인서트 구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서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8번부터는 프로시저라든지 트리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영상을 여기서 끊고 바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